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함수. 그래서 함수는 x값 하나에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대응을 함수라고 합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서 여기 읽어보는 개념은 잠깐 스톱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내리면 따라 쓰는 개념도 있는데 요것도 잠시 스톱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내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함수인 것은 0표, 함수가 아닌 것은 x표 하여라. 1. 한 개에 100원인 물건 x개를 x개의 가격 y원, 한 개에 100원이면 두 개면 200원, 세 개면 300원, 네 개면 400원. 이렇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됐으므로 함수가 맞습니다. 2. 하루 24시간 중 낮의 길이 x시간과 밤의 길이 y시간, 낮의 길이가 1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23시간, 낮의 길이가 2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22시간, 낮의 길이가 3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21시간, 낮의 길이가 4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20시간이 됩니다. 이것도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므로 함수가 맞습니다. 자, 좀 지우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서 3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3. 600ml의 우유를 X명이 나누어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양 Y밀리리터, 한 명이면 600ml를 마시고요. 두 명은 반으로 나누니까 300ml. 세 명은 200ml, 3으로 나눠서. 네 명은 600을 4로 나누면 150ml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4번. 자연수 x의 약수 y. 자연수 x가 1이면 약수는 1 한 개. 2면 2의 약수는 1과 2 두 개. 3은 1과 3. 4는 약수가 1과 2와 4. 세 개. 그래서 4번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가 대응되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돼야지 함수라고 합니다. 5번. 절대값이 x인 수 y. 절대값이 1인 수는 마이너스 1과 1 두 개가 있고요. 절대값이 2인 수는 마이너스 2와 2 두 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3인 수는 마이너스 3과 칸이 모자르네요. 3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절대값이 4인 수는 마이너스 4와 4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x인 수 y는 이번 문제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 절대값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a의 절대값 이렇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시 위로 올려서 2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지웠네요. 지우고요. 2번. 다음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은 0표, 함수가 아닌 것은 x표 하여라. 1. 자동차가 시속 2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km. 거속시 문제입니다. 거속시. 거리는, 식 한번 세워보면, 거리는, y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0 곱하기 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함수가 맞습니다. 2번.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센티미터일 때, 세로의 길이는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누면 나오게 됩니다. 2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3번. 길이가 30cm인 끈을 x cm 잘라내고 남은 길이 y cm. 남은 길이는 원래 길이 30cm에서 x cm만큼 잘라냈으니까 빼면 나오게 됩니다. 3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자,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자연수 x의 배수 y.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2면 2의 배수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은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가 대응되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5번. 자연수 x를 5로 나눈 나머지 y. 그래서 이 나머지는 유일하게 하나씩만 나오니까 5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6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밑에 표를 완성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x가 1이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x가 2면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가 있습니다. 3이면 1과 2가 있고 4면 1과 2와 3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도 x값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한 개만 대응되면 그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지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관계식을 세우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y는 x의 함수이다.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1. 200g짜리 상자 x개의 무게는 y g이다. 무게 y는 하나에 200g이라고 그랬으니까 200g에다가 상자의 개수를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관계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번. 총 150쪽인 책을 X쪽 읽고 난 후 남은 쪽수는 Y쪽이다. 남은 쪽수는
남은 쪽수는 전체 쪽수에서 읽은 쪽수를 빼면 나오게 됩니다. 3번. 물 5리터를 X개의 컵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때 한 컵에 들어가는 물의 양 Y리터이다. 그래서 한 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전체 물 5리터를 컵의 개수 X로 나눈 것이 됩니다. 관계식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좀 내려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안 지웠습니다. 지우고요. 자, 4번. 현재 14세인 민우의 X년 후의 나이는 Y세이다. 민우의 나이, X년 후의 민우의 나이는 현재 나이에다가 X년을 더하면, 민우의 X년 후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리고요. 자, 4번. 다음 그림에서 탁자 X개를 일렬로 붙일 때의 의자의 개수를 Y개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풀면 됩니다.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있는데 맞습니다. 자, 탁자가 한 개 있으면 의자가 네 개가 됩니다. 탁자가 두 개면 의자가 두 개가 늘어나서 의자가 여섯 개가 되고, 탁자가 세 개면 다시 두 개가 늘어나서 여덟 개가 되고, 그리고 열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어 있으니까 Y는 X의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관계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리고요. 지우고 해봅시다. 3번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여라. X가 1이면 Y는 4인데 이거는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X가 2면 Y값은 6인데 이 6을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X가 3이면 Y는 8인데 이것도 2 곱하기 4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2나 3이나 4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2는 1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은 2 더하기 1입니다. 4는 3 더하기 1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게 X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값에. 여기가 요게 X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X가 별이면, Y값은 2에다가 별 X값을 곱하고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따라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2 곱하기 X 더하기 1, 전개해서 2X 더하기 2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Y는 2X 더하기 2입니다. 요 4번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요. 또 내려보겠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함수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내용,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말 그대로 함수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의 값. 이 함수값이 어떤 거냐 하면 함수에다가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에다가 요 x값, x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요거를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예에서 보면 x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x에다 2를 그럴 때 나오는 요 값 8을 x가 2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부릅니다. x가 2일 때의 함수값. 자, 다시 정리하면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개념은 동영상을 세우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따라 쓰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한번 동영상을 세우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자, 함수값 구하기 5번부터 해보겠습니다. 5번 함수 fx는 3x에 대하여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1. x의 값이 4일 때의 함수값. x의 값이 4일 때, 요 f4라는 거는 함수값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함수값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f4라고 써 있으면 아, 요건 x가 4일 때의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3x니까 요 x자리에다가 x값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4, 그래서 12. 자, 2번 x가 3분의 2일 때 마찬가지로 f 3분의 2라고 쓰고 3 곱하기 3분의 2, 약분해서 계산하면 2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번엔 실수 없이 한번 지워보고요. 내려서 6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함수 fx는 x분의 24에 대하여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5번하고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1. x는 1일 때의 함수값 f1이라고 표시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1분의 24니까 24. 제가 이렇게 푸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연습장하고 필기구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x는 6일 때의 함수값 f6, x자리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6분의 24니까 약분하면 4가 됩니다. 3번 x는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약분하면 6이 되고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워보고요. 위로 다시 올려서 7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7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는 2x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1번 x는 4일 때의 함수값 f4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x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2 곱하기 4에다 1 더하는 거니까 8에다 8 더하기 1이니까 9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뭐 요 정도는 암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2번 x는 2일 때의 함수값 마찬가지로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이고 답은 5가 됩니다. 3번 x는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의 함수값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되고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4번 x는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 f-3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고 1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7번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내려서 8번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힘이 들면 동영상을 잠깐 세우고 이렇게 쉬목 한번 한 다음에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는 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x는 2일 때의 함수값 요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 하면 f2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f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자리에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아, 갑자기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2번 y는 x분의 6 x는 2일 때 함수값 f2니까 f2는 x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2분의 6이고 계산하면 3입니다. 3. y는 x 더하기 3 마찬가지로 x는 2일 때 함수값은 2 더하기 3 계산하면 5입니다. 그냥 답을 쓰려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내리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봅시다. 9번 함수 fx는 4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자, 주어진 함수는 y는 4x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는 4x. 1번은 f1 더하기 f2. 밑에 칸을 채워보면서 해보겠습니다. f1은 4 곱하기 1이니까 4가 됩니다. f2는 4 곱하기 2, 8. 그래서 f1 더하기 f2는 4 더하기 8. 계산하면 1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잠깐 내리고 지우고 중지하고 잠깐 내려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고 우리가 위에서 함수가 fx가 4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적어두고 해보겠습니다. F2분의 1은 F2분의 1은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리고 F5는 4 곱하기 5니까 20입니다. 그래서 F2분의 1 더하기 F5는 2하고 20을 더하는 거니까 22가 됩니다. 자, 한번 요 옆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기 다음에 음수를 쓸 때는 괄호를 이용해야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8. F4는 4 곱하기 4. 1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올리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요. 자, 4번. 마찬가지로 함수 fx는 4x입니다. 이번엔 3개네요. F1은 그냥 한번 암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F1은 x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4 곱하기 1, 그래서 1입니다. F4분의 1은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1 됩니다. 어이구, 처음에 틀렸죠? F1은 4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F3은 4 곱하기 3,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하고 1을 더하고 12를 뺀 거니까 계산하면 5에다가 1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5번 F-1은 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F-3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 4 곱하기 마이너스 3, 아이고, 잘못 지웠네. 지우고요.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4에다 12 곱하면 48입니다. 자, 6번. 6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거고 여기도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F-2값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입니다. 마이너스 8을 곱한 거고 곱하기 F2값 마찬가지로 X에다 2 대입하면 8입니다.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계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에다 2 곱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제 반쪽만 더하면 오늘 수업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쭉 올리고요. 10번. 요거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a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1번 f2는 4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함수값 x는 2일 때 함수값은 4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2니까 f2는 함수가 ax니까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 값이 4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2a는 4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을 2로 나누면 a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a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 F4는 함수식 X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니까 A 곱하기 4 간단히 하면 4A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직접 4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A값은 우변도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지우고요. 쭉 내려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세워놓고 미리 풀어봐도 됩니다. 3번 F-3 함수식 fx는 ax였습니다. 그래서 F-3은 x값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이 값이 9고 양변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약분되고 9하고 3도 약분되고 여기 1 남고 여기 3 됩니다.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조금 복잡했으니까 지우고 4번을 해보겠습니다. F2분의 3 그러면 F2분의 3은 함수가 y는 ax였으니까 2분의 3x가 됩니다. 아이고, 2분의 3a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1인 양변에 a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3의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a 값은 1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서 해봅시다. 쭉 내리고요. 5번 F1은 fx가 ax였으니까 f1은 요 밑에다 바로 써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이 5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ax 플러스 1에 대하여 f1은 2일 때 자 여기 위에 10번에서 푼 문제랑 똑같이 요 f1은 2라는 조건을 가지고 a값을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요 위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은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a 곱하기 1이니까 a라고 쓰고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2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값은 2 빼기 1,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A값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 A값을 구해서 다시 요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함수 FX는 1X니까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F-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입니다. 0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함수의 뜻과 함수값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테스트는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해서 보시고 채점하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숙제는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그래서 정수는 27페이지를 풀어주면 되고 한 소리는 22페이지를 풀면 됩니다. 오늘의 숙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